저는 피로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 관리인이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청지기라는 설교는 좋은 시기의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국가적, 가정적으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 교회의 평균 재정 수입이 15%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입의 다수에 관계없이 재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 그두 번째가 재정적인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은 누구나 두려운 것이고 비록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정에 걱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걱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실지도 모른다, 채우실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런데 그 앞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쓸 것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부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쓸 것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쓸 것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패역한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쓸 것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는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반드시 암송해야 합니다. 왜 암송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무심코 부모가 약속한 것을 그 아이가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조르면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쁜 자녀라고 혼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려고 채워주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오늘 암송하시고 이번 주에 반드시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내게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지탱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마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조건을 따라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진실로 이 조건을 따라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열심히 아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구할 때, 요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하늘 창고는요, 닫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며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그것을 구할 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20번 이상 제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좀 구해라.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구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값을 지불하기 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자녀들이 성장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 아빠의 능력을 알고 구하지 않아서 감사한 것과 제가 줄 수 있는 것만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데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은 것은 감사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하지요.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찌푸리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나도 저 찌푸리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기판과 표지판이 성경이라면요, 불신자가 보는 유일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동네의 성경책입니다. 우리 집안의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강력한 전도지가 되고 희망의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족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족이 무엇인가요? 물질을 향한 인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더 조금, 조금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만족한다면, 여러분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감사한 거 보셨습니까? 자족한 적 보셨습니까? 평생 자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본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가지고 나온 탯줄까지도 잘라버리잖아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자족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일 한다면 이 공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나 이곳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그는 선언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목해야 할 것은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족이야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삽니다. 비교하면 불만을 일으키고 자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전세를 살다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에 화장실이 세 개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두 개인데 그 화장실이 세 개에 있는 집을 가보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자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때에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셔.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200억 복권에 당첨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집에 있는 복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이 사실을 그녀의 남편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의 남편을 불러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절대 놀라지 마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이 구입한 복권이 200억에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담담하게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200억 중에서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졸도했다는 거예요. 참, 담임 목사도 자족할 줄 모르는 목사였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아마 졸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또한 자족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성실하게 베풀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텅 빈 들판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토양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은 비를 내리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농부가 있는데 모두 씨앗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농부가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야, 나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땅에 뿌리지 않을 거야, 뿌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보관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농부는 자기가 가진 씨앗을 모두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더 풍성히 거두는 길은 내가 가진 씨를 뿌리는 것이야.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가 가진 전부가 되지만 심는다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씨는요, 먹을 씨가 있고 심을 씨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농부는요, 그 씨를 다 먹지 않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가 생길 때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마찬가지예요. 돈이 여러분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대부분 의심할지 모릅니다. 의심하고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식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도 주님을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베푸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1500번 이상 쓰여졌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고 우리도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내가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소유하게 될 전부지만 내가 주고 베풀고 섬길 때 그것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8살 소년인 게이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 5, 6년 전에 스크랩 해놓은 사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아껴놓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작고 귀여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신문 기사였어요. 그 물품에는요, 부드러운 갈색 병 조각이나, 한번 보세요. 귀걸이, 레고 조각, 노란 구슬, 클립, 각양 색깔의 단추, 그리고 반지도 있고요, 나사 등등. 이 신문에 보니까 이 게이비는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굴까요? 그 친구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게이비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이 뭘 먹을 때 따라다니는 까마귀에게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주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터 모이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이 까마귀가 모이를 먹은 뒤에 모이통에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물어다 놓다는 거예요. 몇 달간 모은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건 하나도 없는데 반포지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효도하는 까마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야, 저는 이 기사를 오래전에 보고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어린아이에게 까마귀가 생각한 것이요. 가장 값진 것을 나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까마귀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물어다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까마귀가 생각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가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윤택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광주교회는 다음 주에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의 작은 교회를 천만 원 넘게 구제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그때가 과연 여러분 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고 베풀 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소득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주를 경외하면 그가 여러분의 창고를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도요, 첫 번째 취업을 해서 받은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월급을 부모님에게 다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받아서가 아니라 이놈이 부모를 아는구나. 이것이 감사한 거지요. 받고 끝납니까? 받은 것에 10배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의 창고를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베품과 구제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예배도 점검해 보지만 물질생활도 점검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낙심이 돼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전혀 없구나. 우리 교회에 마음을 전혀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자족하며 관대하게 주고 베푼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조건은요,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교회적인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뢸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는 것을 어디서 구해다 주실까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의 하나가 자녀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잖아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분은 이미 그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된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걱정하느냐, 믿고 맡기고 구하고 사느냐. 여러분 걱정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구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때는요, 하나님 그 일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 자녀의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빈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이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가 여러분의 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에 대한, 필요에 대한 대답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시편 146편 3절 5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누구에게? 주님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아뢰세요. 그리고 자족하세요.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고 섬기고 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